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정치권 얘기를 좀 시작해보죠. 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재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주구 의원 109명 가운데 65명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 두 분 이런 결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더 뭐 솔직한 말씀일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그냥 제가 이제 취재차 이렇게 해보면 예. 윤재구 의원 이름을 많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뭐 윤심입니다. 윤심이다. 네. 이 두 명 다 윤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캠프에서 상황실장 역할을 했었고 뭐 두 사람 다 윤심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서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계속 어떤 예상을 할 때의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 이제 수도권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지금껏 당직자가 선정되는 걸 보면 별로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도 박태출 의원인데 박태출 의원이 경남 진주거든요. 네. 수도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또 수도권 여론을 생각한다면 지금 또 마땅한 사람도 없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김학용 의원과 관련된 거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신경 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억나실 겁니다. 2016년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 워낙 가깝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원들 사이에 좀 경계심으로 많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은 김학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지만 김학용 의원에 대해서 예. 실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윤재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김민호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학용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검색만 좀 해봐도 예.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 검색해 보면은 뭐 친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왔느냐 그럼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윤재욱 의원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캠프 상황실장도 했고 그때 보면은 이 막 수식어가 있어요. 신핵관으로 꼽히고 있다. 이철규 의원과 경찰 출신으로. 네. 근데 뭐 이철규 의원은 지금 신핵관 정도가 아니고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이 된 것이 아니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처음에 이제 4월 달에 처음에 이제 뭐 인선 얘기하고 할 때 행안부 장관 뭐 이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막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감 누가 할 것이냐 이 논의될 때도 그때 구도가 그대로였거든요. 김학용, 윤재욱 등등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때도 이 윤재욱 의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일부 윤핵관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일종의 그때 당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로 막 나오고 이러면서 그때 일단은 승부를 밀었던 건데 일종의 이제 다시 재건기를 하는데 과연 윤재욱 의원을 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졌겠느냐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저렇게까지 이제 대통령이 윤심 전당대회로 치렀는데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원내대표는 좀 의원들에게 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처음엔 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국면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원내 전략이나 원내 협상이 대통령의 의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될 경우에 네. 그것을 또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아무래도 원내대표도 역시 윤심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네. 김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나서서 이번에 두 번째 고배를 마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때도 맞붙었던 상대가 김학용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김무성 대표의 그림자가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게 이번에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학용 의원이 경기도의 의장도 하고 경기도에서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런 네. 생명력도 강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내년 총선도 있고 그 이후에 정치 행보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에서 뭔가를 맡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보수 정당은 영남 텃밭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외연을 그러니까 김무성 품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면이 두 분 말씀하시는데 스쳐 지나가요. 과거의 예. 배신의 정치 뭐 이것도 예. 지금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일종의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지면 자꾸 대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구 가서 서문시장 가고 뭐 시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정 확장의 정치가 아니라 협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는 이거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윤재욱 의원의 어떤 지지 논리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TK 홀대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중에서도 TK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두 명뿐이다. 최고위원회에 김재원 의원하고 이제 그 지금 갑자기 제가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유승민 개다 해가지고 이제 지명직으로 대신 이제 최고위원 분하고 두 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도 이 쉽게 말하면 PK인 거고 송갑석 네. 그다음에 네. 정책위 의장도 그다음에 또 PK 출신인 것이고 그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내대표까지 예를 들면은 이 TK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정당의 본류라고 하는 것은 TK 지역인데 홀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정도는 TK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선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김성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는 그러면 이 전략이 없는 거냐. 대통령도 아쉬울 때마다 서문시장에 가고 뭐 TK 지역에 어떤 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 논리가 항상 등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총선 치를 거냐. 예를 들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 서 있는 것이죠. PK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TK 홀대론이 나오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떡하나. 그렇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윤재욱 의원이 고향은 합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구는 대구일지 몰라도 또 그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아무튼 이게 끝이 없죠. 이게 뭐 TK 홀대론 얘기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원내대표의 적성이라는 게 TK냐 PK 이런 게 아니라 야당하고 얼마나 원만하게 또는 얼마나 적절한 어떤 원내 전략으로 이걸 잘 이제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적합한 인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을 거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용산 출장소가 됐다. 뭐 예, 예.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예. 너무 지나치게 용산의 눈치만 보는 이런 이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일하 평론가 이야기했던데 제가 잠깐 이름 잘못 말했는데 유승민계 지명직 최고위원이 강대식 예, 강대식 네. 의원이고 특징 중 그러니까 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경남 북부는 상당히 또 대구 영향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또 PK 경남과 뭐 대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경남 북부에 있는 창녕이나 합천은 일부 밀양도 그렇고 상당히 대구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이지만 사실 출생지는 창녕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천이 고향인 윤재욱 의원도 사실 대구권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경남에 또 지역적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구로 그러면 계속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 대구가 더 PK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과 비교를 해보면 더 이념 결집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구는 가면 또 결집을 하게 됩니다. 오기 네. 대통령이 오기만 해도. 그런데 이제 PK 지역은 더 이념보다는 이해결집적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있긴 하지만 또 2017년 대선 때 같으면은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득표 1위는 홍준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고요. 울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였어요. 네. 경남에서도 1위는 경남지사 출신의 홍준표였지만 문재인 후보와 큰 차이가 안 났고. 그러니까 PK는 TK와 따지고 보면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보더라도 상당히 사실은 차이가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편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 특히 이제 서문시장 서문 러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좀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게 뭐 30%대 초반 뭐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막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은 32%, 민주당은 33%였어요. 정의당은 5%, 무당층은 28%였거든요. 직전 조사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동일한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지율 추세를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도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최근에 이제 설화도 굉장히 잇따르고 또 뭐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태용호 최고위원이 발언한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원내 어떤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들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야당과의 문제 또 좀 꼬여버린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의 능력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안 될 만한 거를 이게 안 되겠구나 싶은 거를 여야가 뭔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냈다. 이런 합의도 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뭐 이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원내대표가 하는 일인데 네. 지금 그렇게 두지 않는 것이죠. 이 용산이 용산의 대통령실은 지금 얼마 전에 뭐 엊그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채널A 등이 보도한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 검토를 잘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물론 대통령실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대야 강경책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권과 여당이 그 김기현 대표도 이제 지금 뭐 야당하고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오늘도 막 목소리를 높였는데 뭐 거야의 폭주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은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와 몰아붙이는 이제 강경파적인 논리로 가는데 원내대표 혼자 손 들고 저는 협상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일종의 이제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윤심의 힘을 얻은 상태로 이제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원내대표가 어떤 자기의 어떤 이 협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떤 뭐 당의 어떤 돌격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내대표가 자기의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신은 보기 너무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단일 대우에서 이제 크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꽉 묶여져 있는 그런 연동 관계도 그렇고 특별하게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충돌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충돌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자리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념은 이제 보수층은 결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정 동력을 여기서 이제 더 키워나가려면 결국 중도층을 얼마만큼이나 이제 외연 확대를 하느냐가 항상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외연 확대인데 네. 이 외연 확대가 중요한 게 국정 동력을 또 살려가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총선을 생각하면 또 더더군다나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걸 과연 그러면 중도층 외연 확대를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야 될 거예요. 왜? 총선은 결국 국민의힘의 일이거든요. 네.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지라도 네. 그렇다면 그걸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나 박태출 정책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없다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더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TV조선 등의 보도를 보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동아일보 뭐 등등을 봤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중도층을 이제 공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 총선 전에 일종의 정치 교체 이런 슬로건을 네네. 가지고 일종의 이제 물갈이 공천 이런 것들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이 세간에서 인식하기로는 이 검사 공천론으로 이미 지금 인식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들을 대거 여당을 통해서 공천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뭐 온갖 군데서 나와가지고 이미 그것은 정치 교체가 아니고
검사로의 교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그런 것을 사람들이 과연 정치 교체로 받아들이겠느냐. 그게 아닐 것이고 오히려 당내에서 이런저런 불만과 혼란만 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원내대표나 대표나 뭐 이런 당 지도부가 제어할 수 있을까?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화감이 커지다 보니까 오늘 장제원 의원이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검사 공천론이라는 거는 아 그거는 뭐 괴담 수준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대표인가요? 장제원 의원이 뭐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그것도 장제원 의원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윤핵관인.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전혀 이것은 용산으로부터 별개의 어떤 이 당의 어떤 이 중도층 공략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뭐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뭐 장관까지 참석한 뭐 횟집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굉장히 핵심인 건 맞는 것 같던데요. 막 악수하고 그러는데 계속 중심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이제 뭐 좋게 해석하자면 부산이니까 또 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도 좀 그렇죠. 횟집 모습, 횟집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저는 뭐 그게 이제 시도지사들이 좋은 회의하고 또 좋은 논의를 하고 뭐 일종의 뒤풀이 한 거 가지고 제가 뭐 그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꼭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냐. 이게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이 다 이 하긴 일반인이 사진을 찍었다고 할 정도면 그렇죠. 네네. 인원 통제해야 되고 네.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도열해서 악수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디 좀 이 관내에 있는 좀 이 그러한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공서 내에 있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뭐 이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거 특정 횟집에 그렇게 갔어야 되는가. 그저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감각이 중도층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감각이 이제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조선일보 말고 다른 데서도 정치교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선일보보다만 아주 탁 하고 튀면서 그게 있어서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른바 물갈이 공천을 윤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그게 검사가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거 국회의원들을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뭐 정치 개혁이든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을 먼저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총선을 이기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2016년 같은 물론 이제 공천되는 대상자는 같은 성격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목새 들고 나르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 구성원 검찰 출신들로서 많이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지금 실제로 많은 정부의 자리에 검찰 출신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상을 암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공천해서는 과연 국민들의 또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지금의 기득권 정치가 문제가 많아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겠죠. 기존에 정말 이 정치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에 치우쳤던 사람들이 교체되고 청년이 많이 포함되고 또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열리는 것이 이 이른바 물갈이인 것이지 네. 그냥 특정한 직업층이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물갈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과연 유권자들이. 네네. 그래서 그저는 누구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성공적으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익히 봐왔던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더라도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검사 출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물갈이다라고 했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기성 정치하고 다른
어떤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기성정치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서로 막 이렇게 대립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걸로 자기 정당성을 갖춰나가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뭔가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성정치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뭔가 이게 바뀌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초선들 초재선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물갈이 공천의 이제 추억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데 네. 현대로 오면서 이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서 오히려 초재선들이 당의 어떤 그 극단화라든지 그런 뭐 이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초재선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맨날 물갈이는 했습니다. 사실 물갈이를 했는데도 별로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것 그런 것처럼 이 물갈이의 핵심이 더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를 더 뒷받침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실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물갈이 공천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람직한 방향의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이냐. 당장 당내에 다른 목소리 내는 이준석계라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나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이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보니까 일단 선거 결과를 포괄적으로 두 분이 분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얘기가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우선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기존 정당들에게 다 옐로우 카드를 던졌다. 대실망이죠. 네. 근데 대실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택지가 있냐면 그렇지도 못한 상태인 거죠. 앞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어떤 공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그것에 저항해서 또 다른 공천을 할 수 있을까? 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하에 친명계가 공천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항해서 다른 공천이 과연 가능할까?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게 네. 지금 이번 이번 보궐선거의 4.5 보궐선거에서는 그대로 드러났다.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지지율이거든요. 네. 왜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을까. 그러니까 울산 남구도 김기현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동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 소속의 구 의원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또 교육감도 진보교육감 그대로 고인의 남편이 또 교육감직을 이어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울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K 지역이 이념결집적이 아니라 이해결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기현 당대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해줘야지 투표해줘야지 이게 울산시민 유권자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주월로 가보면 전주월에서는 진보당이 드디어 이제 원내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진보당이 선택을 받은 것일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성희 의원인가요? 후보자인가요? 네.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4-5% 득표율 차이로 이 사람이 결국 당선이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8%인가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후보도 내지 못했죠.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저는 그냥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서 유권자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투표소에 가는 상황이었다면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보궐선거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또 다른 차별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없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혜 평론가님. 그러니까 양당 모두에 대한 이제 옐로우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거기에 큰 공감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양쪽에 그러면 더 좀 경고등이 세게 켜진 데는 어딜까?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확실한 경고등이 커진 예, 거라고 예.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 이게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경고등은 아마 다른 측면에서 다른 기회에 다른 뭐 곳에서 아마 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남구에서 어쨌든 기초의원이 1대1 구도였는데
졌다 국민의힘이 라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울산 남구라는 데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고 전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이게 동구 북구 이런 데랑 좀 다르거든요. 동구 북구는 뭐 서울 강남하고 비교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분당이나 강남 어디서 이런 서초 이런 데보다도 훨씬 높은 득표율이 대선 때 나왔던 지역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졌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중도층이 상당히 떠나버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호남에서도 지금 뭐 이 강성희 후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사실 이제 약간 비상식적인 후보도 나왔어요. 안혜옥 후보입니까? 이 뭐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이상한 의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줄리 의혹 이런 거 막 주장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3등 했는데 네. 그분보다도 표를 못 얻은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호남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표를 많이 얻겠습니까? 네. 근데 전주시장 선거에서 15%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얻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거 비용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천으로 해서 다음번에 또 도전하고 계속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8%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한동안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도 잃고 호남도 호남에서의 교두보 이런 것들도 확보하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위축돼가는 그러한 조건만 남은 거냐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지금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못 보여주고 있다. 김재원 의원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시대는 발언이라든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를 먹어서 쌀 소비량을 늘리자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보면 중도층 유권자들이 아 이게 뭐 명쾌한 답도 없구나 고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위기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평가 들어보니까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만 보자면 국민의힘의 경고등을 확실하게 켠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도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지금 그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앞서 이제 개요는 제가 소개를 한번 했으니까요. 내용만 일단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쪽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되느냐. 그런데 예.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답변이 50%.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36%였다는 건데요. 네. 그게 이게 이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했던 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거고요. 지역별로 네. 봐도 이 대다수 지역이 지금 이 전체 결과와 거의 들어맞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 이 여당이 더 돼야 된다가 40%,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0%였고 예. 인천 경기가 여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35%,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가 50%,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 37%,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 49%, 부산 울산 경남이 여당 많이 돼야 된다 41%,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 48%.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주 전남 지역, 광주 전라 지역하고 대구 경북 지역만 숫자가 다른 건데 광주 전라 지역은 당연히 뭐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는 9%, 야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는 75%였고 네. 대구 경북은 여당이 다수해야 된다가 52%, 야당이 다수해야 된다가 29%라는 거여서 네. 사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역에서 다 지금 정권 견제론이 훨씬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이게 이 무당층, 중도층의 의견도 중요한데 무당층에서는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20%, 야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48%, 중도층에서는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 31%, 야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57%였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네. 응답자의 29%만 다시 당선됐으면 좋겠다. 48%는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심이 이런 답변에서 드러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국민의 그러니까 여론 풍향기가 대선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느 당도 안심할 수 없다. 지금 금배치단 의원들은. 이것도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짧게 짚어드리면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이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교체 의향을 물어보면은 의원들에 대해서나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어보면 교체 의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교체 의향만큼 교체가 발생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참 이게 우리 유권자들이 답답합니다. 또 아까 이제 정권, 이 선거의 구도로 보면 선거는 참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정권 안정보다는 정권 견제 쪽에 힘이 더 실려 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현 주소 때문입니다. 그만큼 임기 1년 차에 대통령이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놓지 못한 거. 국민의힘도 네. 무기력한 모습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 중도층이 이 정권 견제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던데 그래서 야당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50%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지율에 못 미쳐요. 50%에 못 미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61%나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그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민주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보, 전략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갈 수도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김성환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기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정부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36%는 거의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이나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털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에 대해서 호응을 얻어내느냐. 네. 이 선거 구도에 유리한 점에 올라탈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끌어올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네. 지난 정권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이제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는 건데 네. 지난 정권 때도 이런 분위기가 좀 중반에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19 거치고 하면서 어쨌든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갔지만 그러한 것들이 쌓인 상황, 이런 여론들이 쌓인 상황에서 어느 쪽도 이제 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뭔가 변하는가 싶은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네.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 지지에 붙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것들을 뭐 이준석 전 대표로 뭐 키워드로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혼자 한 일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확 쓸려간 건데 지금 벌써 그런 조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국민의힘이 뭔가 이게 바뀌는 것 같아. 국정농단이니 뭐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당이 뭔가 새로운 흐름 타는 것 같아. 이러면서 확 기울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 이 정권 잃어버리고 나서 맨 무슨 뭐 이 검사하고 싸우고 언론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뭔가 바뀌는 것 같아. 라는 게 탁 형성이 되면은 이 흐름이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 흐름으로 확 쏠리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못 만들어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뭔가 그래도 혼이 나고 나니까 지지율이 내려가고 혼이 나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은 방어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는 먼저 변할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실 답이 뻔한 건데도 정치권이 자기들 머리는 못 갖고 있는 것이 또 언제나 반복되는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뭐 길지 않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민생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두 당이 어떻게 분위기를 바꿔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국정 운영의 키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게 되면 지지율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가야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답은 이미 사실은 나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지율과 관련된 것은 이념과 정책과 또 사람인데 이념은 좀 더 중도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중도 외연학들을 얘기합니다. 정책은 좀 더 실용적이고 대화를 통한 소통을 통한 쌍방향적 소통.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 사람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왜 예. 97년도에 DJ가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능했냐. 그건 DJP 연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것 같다. 그 지난번에도 이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들하고 토론한 것처럼 토론을 했지만은 뭐 이 코드 맞는 전문가들만 불러가지고 비공개로 토론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구나.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는구나. 뭔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가지고 성과를 내는구나. 이 모습이 보여지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확 바뀔 거라고 봐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모로 좀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대를 뭐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네. 출근길 문답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스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계획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어요. 6202님. 집권여당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비판 없이 모든 사안을 지나치게 호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잘 돌아가려면 여야라는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윤재욱 의원이 좋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581님. 뉴스 외전은 시사의 하이라이트라 매주 기다려집니다. 배종찬님과 김민아님. 갑갑한 한 주 시사를 해악과 풍자로 맛깔나게 풀어주시니까요. 가끔 무리한 듯한 아재 개그로 진행자를 당황하게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배동찬 소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02로 전화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외쳐주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